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독해 즐겁고 재미있는 유닛 8의 24번 지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영풀이 79쪽 먼저 살펴보시고요. Located 하면 위치 한이라고 되어 있지. 이제 포인트는요, 얘들아. 여기가 이제 분사니까 PP로 걸려 있잖아요. 이게 PP고 위치 된이라고 쓰여져 있지. 얘는 분사는 형용사처럼이잖아요. 영영풀이에서도 여기에 꼭 분사로 쓰여져 있어. 그럼 being이면 있는 이란 뜻이지. 형용사인 거지. 어디에 있대요? 특정한 장소에 있는. particular가 특정한이죠. 그럼 특정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located, 위치한. 그다음에 glow가 빛나다 동사잖아요. 색깔 그려서 이제 얘가 동사면요. 잘 보시면 여기도 동사로 시작해야만 해요. 만든다. a soft steady light, 부드럽고, steady는요, 애들 형용사고요, 꾸준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꾸준한 빛을, 근데 부드럽대, 막 이렇게 은은한, 그거죠. 은은한데 꾸준한 빛을 만든대. 그러니까 glow, 빛나다고요. earn, 보시면, 원래 돈 벌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 명성이나 지위를 얻다라고 밑줄 쳐보고요. 자, 동사였죠. get something. that you deserve. 표시해 보시면, 당신이 deserve는 애들아 되게 중요한 동사고요. 받을만 하다라는 뜻이요. 받을만 하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죠. something good. 좋은 것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이냐면, you have done. 당신이 have done, 해냈던. 그런 좋은 것 때문에. 됐죠? 때문에. 당신이 받을만한 무언가를 get,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명성 지위를 얻은 거죠. 해석 괜찮죠? 여기서 that 열었던 건맨 끝에서 닫히는 구조인 게 맞죠? 이해돼? 못 간대요. 목적 없죠? 요건 전치사니까. 다음, pick, 명사죠? 그럼 여기도 얘들아 명사다? 관명, 됐죠? The point, 어떤 점이래요? When somebody or something is best. 누군가나, 무언가가 최고야. 또, most successful, 어때? 가장 성공했어. 형용사의 최상급, 또, 가장 강해. 그런 때, 그런 시점, 절정이자 정점이죠. fall은 애들아, 동사로, 지금 다가오다. 밤이나 또 계절이 왔어요. 이럴 때 쓰죠. The come, 왔대요.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간에 왔어요. 또는 happen, 발생했어요. 특정한 어디서? 공간에서. 됐죠? 그 다음에 tw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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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반짝반짝이다죠. shine 해요. 어떻게?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with an unsteady light. 이게 차이점이다. 아까 전에는요 얘들아 우리 뭐라 그랬어? steady였죠. 지금은요 unsteady인 거죠. 그 얘는 불규칙한, 꾸준하지 않은 불규칙한 그런 빛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켜졌다 꺼지니까. 됐죠? 그 다음, The Milky Way는 은하수죠. The group planets and stars. 행성이랑 별들의 모임이에요. That the Earth belongs to. belongs to. 여기 써보자. 어디 어디에? 속하다. 소속하다. belongs to. 그러면, 지구가 소속된 행성과 별. 행성이나 별의 단체가 은하수, 은하계인 거죠. 명사고요. 그 다음에 gorgeous 형용사죠. 멋진, extremely beautiful. 그러니까 beautiful보다 더 예뻐야 돼. extremely는 극도로라는 뜻이거든요. 극도로 아름다워 또는 극도로 attractive, 매력적인 이란 뜻이죠. 그 다음 stir up, 자극하다, cause to move. 요거 이동하도록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뭐가? 물이 이동하도록 초래하다. 여기 stir up, 동사 하나 잡아놓고요. 괜찮죠? expose, 노출시키다. put someone in a situation, 누군가를 어떤 상황 속에 놓았대요. put, 놓다죠. 어떤 상황? 설명 잡혔죠? where? they are not protected. 그들이 are not protected가 동사죠. 보호받지 못했어요. 뭐뭐로부터? something dangerous.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냅둔대요. 즉,
익스포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단어인 거죠. 위험한 것에 노출시킨 거니까. 그쵸? 그다음 conceal 숨기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어 hide죠? Hide something. 됐죠? 그다음에 defense mechanism. defense가 방어니까 reaction in your body. 당신 몸에 있는 reaction이 반응이죠. 반응인데 that protects 막아줘요. 당신을 뭘로부터? 두 가지로부터. illness가 질병, danger는 위험. 이런 거에서 보호해주는 당신 몸의 반응, 얘가 선행사인 거죠. 그다음에 distract, 요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방해하다란 뜻이죠. take somebody's attention, 누군가의 주의 또는 관심을 away, 멀어지게 해요. 뭐뭐로부터? what they are trying to do. 그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이죠.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away, 멀어지도록 돌리는 것. 맞죠? distract,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resist, 얘도 별. resist는 원래 저항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stop yourself 한데, stop 한데, 누구를? A를. 그럼 당신 자신을 뭐로부터? 쭉 잡아서 얘가 B인 거죠. doing something, 즉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막는다, 저항하다, 물리치다죠. 근데 어떤 무언가인데? That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대. Resist. 욕을 물리치다. 됐어요? 오케이. 영역은 살펴봤고요.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죠. 자, 24. Nature. 자연에 관한 거고. 자,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이렇게 잡아서, 요게 인도양이죠? 그냥 in the middle of 뭐뭐의 중앙에 한 가운데에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인도양의 가운데 there is a very small 엄청 작은 게 있대. 일단 있다 단수죠, 얘들아. 그 주어는 단수니까 어로 시작한 게 맞지? 단수. 아주 작고, 또 어때? 아름다운 섬나라가.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Called the Maldives. 요거, 얘들아, 분사인 거 보였어요? 원래 콜은 어떻게 생겼지? 콜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5형식짜리 동사인 거잖아. 해석을 해보면, 목적어를 명사, 라고 부르다죠. 응. 부르다 지칭하다 할 때.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생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목적어가 사라졌어. 그러면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꾸며줍니다라는 논리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PP9가 된 거죠. 그럼 누구는 남아있어요? 목적격 보어로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뒤에 The Maldives라는 명사는 써 있는 거야. Maldives라고 불려지는 예쁜 섬나라가 이제 있대요. Located to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얘들아 분사 구문이 잡혀 있네. Located부터까지. 자, 문장 살펴보시면요. 지금 주어가 없고 뭔가 동사의 과거형처럼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 목적어도 없지. 왜냐면 Locate는 타동사거든. 근데 이렇게 빼보면 목적어가 없잖아요? 즉, 얘는 수동이고, 수동의 분사 구문인 거죠. 수동의 분사 구문, 그러면 누가 생략됐다? Bing이 생략된 거죠? 어디에? 여기에. 그럼 여기에 Bing located, 요건 거죠. Bing located. 그러면 어디에? 스리랑카의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져서 이 얘기죠. 몰디브는요, 어떻대? 되게 독특하대, 부어까지. 뭐 때문에? For 이유겠죠? It's famous glowing beaches. 이렇게 닫아볼까나? 그것에, 그럼 누구? 몰디브에 유명한, 뭐 하는? 반짝반짝이는 빛을 발하는 그런 해변가 때문에. 됐죠? 독특하대요. Glowing은요, 얘들아, 봤을 때 느낌 와요. Glowing beaches라고 해서 현재 분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맞지? 현재 분사가 명사를 뿅. 얘랑 차이점은 뭐야?
여기 카우드몽드힙스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분사 구라서 길어져서 뒤에서 꾸몄고. 얘는 하나짜리니까 앞에서 꾸민 거죠? 그 다음에 which end? 요거 맨날 했잖아. 컴마하고 위치 잡혔대 뭐다? 계속 주요법. 무슨 격관대? 주격관대. 주관대면 얘들아 주어가 없는 게 맞죠. 문제 풀때 아이들 학교에서 나올 때 관계 대명사 만나면요.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예쁘게 빛나는 그 해변가로 되게 독특한데 그 해변가가 earned 벌어다 줬대요. 잼한 채. 이렇게 별들의 바다다라는 별명을 얻어다 줬습니다라고 돼 있지. 선생님이 궁금한 건 애들아 잼이 누구야? 잼? 잼이 지칭하는 말을 찾으래. 뭘까? 뭘까? 아우, 잘했다. 별들의 바다라는 말을 명성을 얻게 했다라는 뜻이었잖아. 벌다. 이런 이름을 그들한테 걸어다 줬다. 그것이 주어 빠졌잖아. 빠진 주어가 누구? 해변이죠. 정답은? 여기. Maldives. Maldives잖아. Maldives. 했죠. 자, 다음 거 보자. The most famous beaches on Bauda Island. 그렇대. 자, 가장 유명한 해변은요, 뭐다? 여기래요. 바우드 섬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어는 애들아 사형식이고 여기다가 아이오 여기다 디오.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섬이 엄청 예쁘고 별들의 바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뭐 그중에서 유명한 해변가는 바우드라는 아일랜드에 있구나까지 됐죠. 하지만 It's not during the daytime, but at night. 이거 뭔지 봐야 되겠다. When이라고 잡혀있죠? This beach reaches the peak of its beauty.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요거 강조 구문인 거 보였어, 아이들? It is. 그 다음에 여기 when. 대시 아닌데요? 이런 생각 들지? 여기다가 대시 써봐요. 앞에 시간 표현이 잡히면 관계 부사의 논리처럼 when으로 전환이 가능해.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시면요. it is를 쓰고 난 다음에 원하는 강조 대상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거란 말이야. 눈을 떠야 보여요. 눈을 떠야지. 자, 여기 not부터 쭉 잡을 건데 요게 강조를 원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들아. 뒤에 먼저 해야 돼. 자, this beach, 이 해변이 아름다움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언제다? 빨간색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뒤에 파란색 부분 대절 이하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뒤에가 여기가 1번이고, 2번, 이 빨간색을 해석하실 때는 바로 박스이다. 이렇게 해석을 넣는 거야. 그래서 강조 구문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이 박스 안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관접속사가 들어갔지. 누가 보여요? Not A, but B. Not. 그 다음에 얘가 but. 그러면 during the daytime이 A, but at night이 B. 그럼 뜻이 뭐다? A가 아니라 B. 이것을 not A, but B라고 상관접속사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재민아, 이거 뜻좀 해석해 줄래요? 오전 동안? 아, 이거 낮 시간. 낮 시간 동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였죠. A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 그럼 낮 시간 동안이 아니라 언제나 밤에 이다. 근데 여기 먼저 해석하지 말고 여기 먼저 해야 된다 했잖아. 1번 써있잖아. 그치?
그럼 다시. 이 해변가가 아름다움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낮 시간이 아니라 밤이에요. 라고 돼 있죠. 즉, 이 해변은 밤에 예뻐요.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어쨌든 이어서 가볼게요. As night falls. 얘들아, fall이 무슨 뜻이었지? 떨어지다. 원래 떨어지다. 아까 영영풀이에서 뭐라고 배웠어? 다가오다. 자, 잡아. 오다. 다가오다. 다시, on the beach, about Alan. 이렇게 해볼까나? on부터 Alan까지? 그럼 as의 뜻은 뭘까, 얘들아? as? 밤이? 어디에? 바우두 섬에? 해변가에? 밤에 다가올 때. 뒤에 읽어볼게. 너가 볼수 있어. Millions of blue neon dots. Twinkle like.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아이들. 몇 형식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걸 주려고 그랬어. 몇 형식이게, 아이들? 트윙클이 무슨 뜻이었어?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이야, 반짝거리 다야. 는? 영영풀이에서 좀 전에 했잖아. 반짝거리 다. 동사죠. 여기에 문장이 유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문장 끝났다고 마침표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동사 있는데, 동사가 또 있대. 그 말은 얘가 몇 형식 동사다? 5형식의 지각 동사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지? 써볼까나? Can see라고 잡혀있는 거, 이거 지각동사. 그러면 목적어 쓰고 OC자리 어디까지? 트윙클부터 쭉 OC자리에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 또는 진행임을 강조할 때는 현재분사 가능이었죠. 이렇게. 다시 너가 볼수 있어. 뭐를? 목적어가 OC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의 네온의 점들. 근데 얼만큼 있어? Millions of, 수백의, 수백만의 써볼까? 수백만이죠. Millions of니까 S. 수백만의. 수백만의 파란색의 네온 점들이 반짝반짝여. Like 뭐뭐처럼? 은하계에 있는 별들처럼.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인 거죠. 전치사, 뭐뭐처럼. So, 그래서, what could possibly create? 의문사고요. 동시에 주어 역할인 거죠. 자, 무엇이 possibly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이라고 돼 있지. 자, 다시, 저기, search, 혁명 나온 거는 써보도록 할게요. search, 형, 그리고 명. 뜻은요,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 그거 진짜 예쁜 가방이네. 뭐, 이렇게. 너무 이 귀여운 아이네. 이럴 때 쓰는 거지. search, gorgeous.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형용사가 두개 잡힌 것뿐이죠. 그런 자연의 경치를 도대체 뭐가 만들었을까? 라는 거야. 재미나, 일어나. 서서 들어야 되겠다. 얼른 일어나.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light, 빛들은요, are created. 수동태고요, 만들어졌어. 플랑크톤이 만든 거래. 그 파란색의 점들이, 수백만의 점들이 플랑크톤이 만든 거래지. When the waves, 뭐할 때? 파도가 hit, 부딪힐 때, against the beach, 맞죠? against는 원래 뭐뭐에 대항하여 란 뜻이잖아. 전치사입니다. 혹은 이거 사람 의견을 말할 때, 전치사고, 뭐뭐에 반대하여 란 뜻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나 너한테 반대해. 나 찬성 못한다? 하면 I'm against you 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해변에 반해서 막 부딪힐 때 플랑크톤이 are stirred up and start to glow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들이 이제 반짝반짝이는 것을 목적어 표시하시고
환장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플랑크톤이 삐용 나타나서 That's because 도대체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다. 플랑크톤이 grow 하거든. 자라게 되거든요. When 뭐뭐 할 때? When 하고 나서 to outside pressure. 그러면 외부의 pressure 압력이죠. 외부의 압력에 뭐 되어졌을 때? Conceal은요, 얘들아, 숨기다. Expose는 노출되다라는 뜻이야. When이 분명 접속사니까 지금 주어가 생략됐죠? 접속사는 항상 어순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접주동이잖아, 얘들아. 접주동이니까 지금 여기 주어 동사 생략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빠진 주어는 누구? Plankton 단수였지. 그러면 Plankton을 대신할 수 있는 it. 그 다음에 지금 시제가 현재로 가고 있지. 그럼 is가 생략된 거예요. It is. 그러면 Plankton이 뭐 되어졌을 때? 외부의 압력에 노출되어졌을 때 빛을 반짝반짝하기 때문인 거래요. It is their defense mechanism. 이것이 뭐다? 그들의 뭐다? 방어 기제다라고 돼 있죠. 됐죠? 플랑크톤이 방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자. By glowing 뭐뭐 함으로써라고 돼 있죠. 빛을 빛나게 함으로써.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나? 자, 우리 by는요, 뒤에다가 동명사를 써서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수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뭐 함으로 써져. 그러면, 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함으로써, plankton이 try. 한 다음에 투부정사가 걸려있네? 그럼 이것도 써야지, 얘들아. try에다가 투부정사, try에다가 동명사. 의미가 달라요. 투부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였지. 얘는 동명사 하는 것을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하다였어. 그럼 우리 위에를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어요? 투부 나왔지. Distract은 방해하다였었어. 그러면 방해하는 것을 노력한대요. 누구? 물고기들과 다른 동물들을 방해하려고 애쓴대. Then they think. 그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대? 요렇게 삽입된 구문이네. 요렇게 해서 얘들아 삽입이라고 써봐요. 우리 문장 지금 쭉 나가다가 R부터 들어왔잖아. 이렇게 닫아보시면 일단 정답은 attach는 첨부하다고 붙이다 첨부하다 풀로 붙이다. 그 다음에 attack은 공격하다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방어 기제라잖아. 방해를 하고 그럼 본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동물들을 방어하고 싶겠지. 일단 공격하다 쪽이긴 하죠. 근데 동사를 잡아보시면 are attacking 해서 진행시제로 걸려있는 거야 지금. 현재 진행인 거죠. 그럼 누가 없다? 주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삽입 구문인 거죠. 얘가 삽입 구조고 지금 나온 이 that 자체가 주격 관계 대명사. 댐은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 그럼 플랑크톤을 공격하는 그런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을 산만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For your next travel plans, 뭐를 위해서? 당신의 다음번 여행 계획을 위해서, don't forget. 부정 명령문이죠. 뭐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거죠. 잊지 마세요. 뭐를? To include야, exclude야? 당연히 몰디브 가보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include의 뜻은 포함시키다. 그 다음에 exclude의 뜻은 제외시키다예요.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마라는 거고, 우리 forget 같은 경우도 뭘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이제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긴 해. 그러니까 뭐뭐를 있다라는 건데, to 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있다였죠. 그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과거에 내가 친구들이랑 해오던 것을 까먹은 거야. 과거에 했던 것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It's one of those places. 그곳은 뭐뭐이다. 응, 그 장소들 중에 한 곳일 거래. 어떤 장소? You can't simply resist visiting. 당신이 뭐 할 수 없는? 단순히 저항할 수 없는. 뭐 할 것을? 방문할 것을. 당신이 방문하는 것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하죠. 졸리면 일어나 했잖아. 응? 자, visit 뒤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못 간대. 여기 다시 생략되어져 있고 방문하는 걸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들 중에 한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시 가르치는 말은 당연히 앞에 나온 leave가 되겠죠. 까지입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답을 맞춰볼까나. 답은 이미 하면서 풀어버리긴 했는데 1번의 정답이 5번 눌렀어. Which question cannot be answered? 자, 5번 해석해보면요. Where can we clearly see stars? 어디에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나요? 다시. 어디에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나요? 뭐를? 별을. 은하수로부터. 몰디브에서. 몰디브의 어느 지역에 가면 별을 잘 볼 수 있는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궁금해서. Nickname of glowing beaches in the Maldives. 여기 몰디브에 있는 그 빛나는 해안가 해변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별명이 뭐다? 오케이, Sea of Stars. Stars. 이렇게 예쁘게 써보고. How are the glowing lights created? 무슨 뜻?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그 빛나는 빛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양쪽의 동사. 얘들아, 수동태인 거 보여야 돼. 이런 문장 쫙쫙 해석해야 돼. 그 빛나는 그 반짝반짝이는 그 불빛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뭐 때문에?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그냥 만든 거예요? 플랑크톤이 왜 만들었어, 저걸? 뭐 때문에? 그치, 본인들의 뭐다? 두 단어로 얘기해보래. 본인들의 뭐다? 아래에서 셋째 줄, 아니 넷째 줄. It is their defense mechanism. 그게 이유지,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defense 쓸 수 있겠어? 어, 안 보고 써봐봐. 스펠링 잘 쓰는지. mechanism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는 풀면서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People can see. 사람들이 볼 수 있죠. 빛나는 파란색의 네온 자취요. Made by. 얘들아 봐봐 구조를.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지. 그럼 여기는 목적어지. 그러니까 명사는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눈으로 검사를 해. 너희가 형용사, 명사. 자취가 이제 명사지. 그 문장이 3형식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메이드의 정체는 PP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꽂는 거지. PP구. 수식어구고요.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 거니까 여기 몰디브에 있는 바드라는 섬의 해변가에 뭐로 만들어진 거다? 플랑크톤인 거죠, 정답이. 플랑크톤. 그다음에 플랑크톤이 만들어요. 빛을. 그럼 다 들어왔지. 7.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얘는 투구정사 무슨 용법? 부사학 중에서 목적이 된 거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distract 하려고. 방해하려고, 산만하게 하려고, 적들을 물리치려고 이 뜻이야. and defend.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투가 빠진 게 보였어야 되더라. 왜냐면 defend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하고 싶어. 적을 막 산만하게 해가지고, 그들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야. 방어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 두 번째고요. 얘가 투부정사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가지의 목적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자, 앞부분은 내가 그때 영상을 녹화를 넣긴 넣었어요. 그거를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들 수업 영상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워크북 풀어오시고 단어 외워서 총괄평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일단 화요일에 뿅! 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